오늘은 유니트 9의 섹션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유니트 9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섹션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섹션 1과 더불어 오늘 섹션 2에서는 말하기에 관한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피킹 클래스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양한 보드게임이라든지 스캐폴드 교수법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참고자료로 소리, 사운드, 바울, 컨소넌트를 연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songs and chant라든지 드라마 퍼포먼스, 스토리텔링 등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말하기는 표현 능력 중에 하나다. 영어는 four skills, communicative four skills를 가지고 있는데 speaking is one of the basic expressive expression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현 능력을 잘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 성취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하기를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서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말하기에는 수업 시간에 주제를 정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말하기는 의외로 학생들이 a total physical response라고 해서 전체 신체 모든 신체를 다 활용을 해서 반응을 하고 직접적으로 액티브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기야말로 가장 능동적인 그리고 액티베이트 수업이 제일 많은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히려 task based learning process를 지향해 준다면 학생들이 과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한번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해서 말하는 데까지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songs and chant 같이 사실 노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말하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nursery song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렸을 땐 노래를 상당히 많이 배우죠. 그거는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기분을 훨씬 더 elevation, 높게 해주기 위한 것도 되지만 말하는 데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즐겁게 게임을 통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롤플레이라든지 게임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끼리 프로젝트를 준다든지 또는 situational dictation을 한다든지 storytelling을 한다든지 드라마 퍼포먼스 한다든지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말하기에 어떤 스피킹 클래스에 다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 모티베이션 학생들에게 충분한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것을 교사는 충분히 많은 것을 다양하게 리서치를 하셔서요. 말하기 수업, 스피킹 클래스를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선 말하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선 커뮤니케이티브 스킬이라는 것은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가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의 차이가 있을 때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묘사를 한 부분을 묘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어떤 차이점을 찾게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말하기에 근본적인 정보의 차이로 오는 근본적인 갭에서 오는 말하기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의사소통의 기본 방식이기도 한 말하기의 장점은 토론이나 토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반론을 하고 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언어 표현 능력을 기르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더 좋은지 혹은 등급을 매겨봐라.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으로 너가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랭킹을 매겨봐라. 영화를 만약에 10편 정도 봤다고 칩시다. 그중에서 제일 잘된 작품 5개, 못된 작품 5개를 하고 그 잘된 작품과 못된 작품을 왜 너가 그렇게 가치 기준을 두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역할 놀이, 롤플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롤플레이는 우선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딱 주어지게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If you are a beggar on the street, what would you do? 라고 말을 해서 Pretend to be a beggar on the street. So if there is a parade of a king,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begging something from the kings? 라고 말해서 어떤 너가 만약에 거지라면 그리고 우연히 왕이 너 앞에 나타난다면 너는 어떻게 해서 왕에게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역할 분담을 해준다면 학생들은 자기 상상력을 부여해서 연극도 하면서 롤플레이를 하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것 과정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영어 학습이 된다면 굉장히 퍼펙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f you are a stranger in a country such as United States or Australia or Canada, what would you do? Because you are a new person in this specific location, you should have asked something to the people who was just walking on the street. 하고 말하면서 마치 if you lost way, what would you do? If this is your a new location, a different country that is not familiar with you, what would you do? 하면서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드 게임이라고 있는데요. 그 보드 게임은 이렇게 널판지에다가 어떤 게임을 원칙을 가르쳐주거나 하면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서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너 게임 혹은 파트너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파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ESA 수업 방식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 charad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학생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단어나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은 파트너가 혹은 한 학생은 모델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가 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그 학생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맞추러 가는 거죠. 그리고 Pictionary Game이라고 해서 Pictionary Game 하면 Picture하고 Dictionary가 합성된 Pictionary Game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칠판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다른 학생은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맞히는 거죠. 그런 것도 되는 거고요. 또 20 questions, 우리말로 말하면 20고개이죠.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동이나 어떤 것을 생각하고 다른 학생들이 뭐 계속 물어보는 것 20번 내에 알아맞히게 되면 빙고 해서 successful 한 거고요. 그렇지 못하는 big 해서 failure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게 board game인데요. board game은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펴고요. 그다음에 dice 주사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던지는 거죠. 두 학생은 던지면서 자기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서 만약에 세 번에 3이라는 다이스가 나올 때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옵니다. 그럼 셋에 대해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지시사항이 여기서 세 번째의 지시사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마치 세 번째가 잘 안 보긴 한데 여기서는 boom arrested라고 말한다면 마치 너가 감옥소에 갇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거기서
하고 다른 편을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 그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면 그다음 넘어가는 거고 해서 마치 윷놀이를 하지만 그 윷놀이의 그 말 안에는 어떤 역할, 말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 그건 학생들에게 상당히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게임은 지치지 않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고 말하면 혹시 내가 틀리지 않을까,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닐까 하지만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한다면 학생들은 끊임없이 틀리는 것에 대해 게을리지 않고 끊임없는 재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그 역할 놀이 중에서 스캐폴드 교수법이라고 있는데요. 역할 놀이를 할 때 선생님하고 학생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갭이 있을 때 학생은 자기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어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표현하려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고개를 끈덕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질문에 퀘스천 마크인 질문을 하고 그 대신 그 학생에게 절대로 틀렸다, 잘못했다 하지 말고 그거와 유사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비춰주면서 그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걸 발견해서 올바르게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이제 한 학생이 extreme ironing이라는 어떤 특정한 스포츠를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extreme ironing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스포츠인데요. It's like a sport 이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I run이라는 이름이고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iron이라는 iron 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학생은 i는 이 눈이라고 생각하면서 i에다가 그냥 발음이 r-o-n 해서 iron이라는 이름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 iron 하고 선생님은 그걸 학생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똑같은 이름, 음성을 가지고 있는 iron 하고 말하는 거죠. You mean iron?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학생은 다시 선생님이 iron이라는 스펠링을 바로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은 머릿속에 yes, I run 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사는 그 I run의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iron의 의미 차이를 설명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하면서 그 학생이 eyeron이 아닌 iron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What do they do?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it's an x 하고서 어떤 극한적인 어떤 거예요라고 말할 때 is it extreme exercise? Extreme sport? 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Yes, it's extreme. 하고 학생들이 그 extreme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 지역에서 iron을 하는 것은 어딘데? 하고 물어보면은 Yes, they use irons in extreme place. 하고 학생들이 말을 한다면 irons in extreme place. 하고 선생님이 말을 하고요. Like onto the mountain. 네, 산 꼭대기에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Oh, it's so weird. 하고 말을 하면서 선생님, yes, on a mountain or river. 하면서 학생들이 산 꼭대기나 강같이 위험한 곳에 아주 extreme place에 산다는 걸 막 설명을 하고요.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하면, what do they do?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they iron and in tree on top.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아이론을 하는데요. 나무 꼭대기에서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at the top of the tree? 하고 선생님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yes, wow, they are crazy. 하고 말하면서 나무 꼭대기에 어디 딱 먼저 맨 위험한 곳에 먼저 도달해서 거기서 아이론을 하는 그런 게임을 한다면 그것이 extreme ironing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스포츠 게임을 학생이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잘 아이런이라는 의미가 뭔지 몰랐을 때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참고자료로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말하기를 잘하기 전에 정확한 발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운드의 어떤 vowel이라든지 아니면 consonant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많이 연습할 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말하기 수업을 너무 처음부터 고단위로 하시지 말고요. 자, 이제부터 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아 라는 것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룰루루루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라는 발음을 계속하면서 이로 시작하는 단어가 eat, feet, flee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연습하면서 그 flee가 혹은 eat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activity,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consonant, 자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퀴즈를 내거나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A pack of pick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자, 이거 굉장히 피피피피피피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이걸 보시면 Peter Piper라는 사람이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한 덩어리 pickle. 오이로 된 peppers. peppers 하면은 굉장히 신랄한 맛이, 톡톡한 그 톡 쏘는 맛이 있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Peter Piper는 이만큼 오이로 된 아주 강렬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을 집었는데, a pack of pickled peppers. 마치 그 오이에 절인 듯한 그런 신랄한 맛을 가진 것을 a pack, 한 물끔 Peter Piper가 picked, 집었다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만약 Peter Piper가 이런 오이로 절여진 peppers, 아주 신랄한 맛이 나는 것을 한 묶음 집었다면 where is the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어디에 Peter Piper가 오이로 절인 그 신랄한 맛이 나는 그 항아리를 어디에서 집었겠느냐, 이런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쉽고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쉬운 말이지만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follow me, repeat after me 하고 말을 하시고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where is the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빨리 해보는 거죠.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ople. 아, 저도 잘 안 되네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ople.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where is the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에게 한번 일어나서 해보라고 한다든지 또 빨리 나와서 해보라는 누가 어느 팀에서 잘하는지를 경쟁을 시킨다면 재밌는 거가 돼갖고 재밌는 게임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문장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 명의 교사가 교사한다, 가르친다. 두 명의 tutors를 tutut. 두 명의 나팔 부는 사람을 나팔을 불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tut 하면 t-o-o-t 해서 삐삐 원해서 나팔을 불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what do you think of two tutors?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명의 교사는 Who tutored two tutors to toot? 과연 누가 그 두 명의 교사에게 나팔 부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투투투투 발음을 많이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So, two tutors tutored, two tutors tutored. What do you think of two tutors who tutored, two tutors tutored?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학생들이 처음에 와우! 하고 깜짝 놀라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two tutors tutored, two tutors tutored 하고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요. What do you think of two tutors who tutored two tutors to toot? 하고 천천히 말을 한 다음에 자, 빨리 해볼까요? 하면서 two tutors tutored, two tutors to toot. What do you think of two tutors who tutored two tutors to toot? 하고 빨리 말해버린다면 학생들이 와 재밌다고 말하면서 그 빨리 하는 사람이 winner가 되는 거죠. 또 다음과 같은 예문이 있겠네요. She sells seashells down by the seashore. S하고 sh 발음을 차이점을 주는 거죠. 다시요. She sells seashells down by the seashore. 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는 컨소넌트 수업을 하게 된다면 훨씬 효과가 있고 학생들에게 fun을 줄 수 있는 수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리키는 그 teaching tip으로서 어떻게 하면 songs and chant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ongs and chant는요, 어린아이들은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는 말하기에 조금 더 전단계이다. 그리고 노래하기는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잘 남고 그것은 음률과 운율과 가사, 노래를 통해서 많은 언어학습을 된다라는 것이 기본 학습입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암기를 하고 또 적절하게 연습을 통해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ongs and chant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기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songs and chant를 고르는 게 좋겠느냐,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 학생들은 아주 쉽고 단순하고 그다음에 그 음률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서 잘 와닿는 쉬운 문장들을 좋아합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어의 어떤 레벨을 거의 일관화해서 100단위 수준, 200단위 수준, 300단위 수준에 맞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 있는 노래를 골라서 가리키고 조금 높은 단계에 한 songs and chant는 한 3학년, 4학년 정도까지만 효과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학생들에게 많은 액티비를 통해서 말하기 수업을 한다면 굉장히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으로는 songs가 원래 전신,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재현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Songs and Chant는 우선 말하기도 되지만 좋은 리스닝 수업이 된다. 그래서 그 리스닝과 말하기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사로 텍스트를 주었을 때 또한 리딩 수업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룹 활동이나 싱글 활동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그런 노래를 수업 시간에 배우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너의 이야기를, your personal story를 한번 이 노래의 음과 가사를 변형해서 음을 그대로 따라하고 가사를 바꿔서 한번 너가 스스로 창의롭게 한번 해봐라 하고 한다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빙고라는 노래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너가 빙고라는 음을 가지고 너 스스로 한번 영작을 해서 그 안에 넣어서 한번 학생들에게 노래를 해봐라 하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또 task based communication 스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요, 말하기 수업임과 동시에 듣는 수업이에요. 우선 교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학습 방법인데요.
이거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에 잘 어울리고요. 우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근본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생들은 러닝 프로세스하고 연결이 돼요. 뭐 이솝의 우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옛날의 고전 이야기, 신화 민담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라고 지혜 그리고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과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많은 액티비티를,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학생들이 듣고 선생님이 말을 하는 것을 학생들이 듣고 그걸 학생들이 다시 말해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Lion is crying 라고 말한다면 아 라이언이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 a big lion crying 하고 표정을 이렇게 말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학생들은 알아들면서 라이오넬에 대한 어떤 인상 그 이미지를 구축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넣어서 한 것을 학생들에게 따라 읽게 함으로써 그대로 말하기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롤플레이를 해서 서로 파트너를 가지고 말을 하고 한숨 사람 들으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지적해서 감정을 넣으라 하고 서로 티칭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자기네 둘이서 혹은 그룹으로 해서 좀 더 드라마 퍼포먼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은 수업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구하는 게 좋으냐. 우선 단순하고 well-rounded plot 해서 잘 구성된 구성을 가진 스토리가 잘 완성된 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되고 너무 캐릭터가 많아서 너무 주인공들이 많아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단순한 인물들이 나와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 클라이맥스, 전개, 그 다음에 뭐 이런 갈등 이런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긴장감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이면 좋고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분명한 스토리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이얼로그가 중간에 조금 있어서 좀 더 흥미롭고 싱싱한 그런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주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리피테이션을 반복을 해서 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 때 좋은 이야기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잘 전달시키냐 이해를 시키냐 adopting to children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스토리를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아주 간략하게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라든지 발음, 그 다음에 냄새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오감각,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만지고 하는 어떤 오감각을 충분히 활용해서 vivid picture를 그리는 것과 같이 마치 그 학생이 교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하는 걸 보면 마치 vivid picture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는 잘 설명해. Describe characters, settings, and story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전시켜준다면 그건 성공적인 스토리텔링 수업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떻게 프랙티스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스토리텔링을 한번 여러 번 읽게 하고요. 첫 번째는 그냥 재미로 읽게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조할 점을 좀 더 강조해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쭉 듣기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아 이런 분위기구나 하고 파악을 하고 두 번째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그 클라이맥스 반단 전개 여기서 좀 나눠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반복을 두세 번 하면서 표정을 넣어가면서
또 주인공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창조하고 싶은 그 부분을 마음껏 강조해서 창조를 하면서 드라마 퍼포먼스를 하듯이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다 알아들으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짧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학생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교사 대신 학생 스스로가 스토리텔링을 읽어보고 그걸 드라마틱 퍼포먼스 같은 그런 드라마틱 퍼포먼스 같은 스토리텔링 리딩 방법을 한번 스스로 재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자체도 학생이 다시 한번 교수가 하는 것 그대로 혹은 그것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파트너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할 때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내용의 것을 할 때는 어떤 gesture, 어떤 표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학생들과 늘 상의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학생들을 많이 involved 시키는 그런 수업이 되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Knock Knock, Who's There?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앤토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이 책이 굉장히 감정이 잘 돼 있고 Knock Knock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하면서 Knock Knock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어린아이에게도 표정을 통해서 gesture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이야기의 전반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From Head to Toe 해서 에릭 칼이라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면서 노래를 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한 감성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It's Mine 이라는 스토리텔링이 있는데요. 이건 리오 라이오니라는 사람이 지은 창작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Love You Forever 라는 책은 로버트 먼슌이라는 작가가 한 건데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도 King Midgoods and the Bathtub 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소개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클래스룸에서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그 학급 관리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우선 학생들에게 이 스토리를 잘 알아듣고 따라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involvement를 시켜라. 두 번째는 굉장히 변화를 많이 줘라. 목소리와 그 다음에 템포, 페이스 혹은 기분, 무드까지도 교사가 책을 읽어가면서 책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목소리 변화, 템포, 기분 뭐 이런 것들 다 변화를 극대하게 최대한으로 많이 줘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unusual or unexpected twist in the story. 굉장히 그것을 아주 독특하게 꼬이고 그것을 아주 기대 이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throwaway lines 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과감하게 조그맣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or aside in order to make your story smooth. 이야기를 좀 더 스무드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비켜놓는 그런 부분의 내용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내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o not speak harshly or in anger. 너무 그렇다고 거칠게 그리고 막 소리를 꽥꽥 질르면서 하지 말고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이야기에 충분히 흥미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교사의 중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요. Creative drama, dramatic performance, drama performanc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이런 creative drama가 굉장히 수업에 중요하냐 하면은 이거는 한 보통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의 학생들에게 적당한 수업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이 학생들이 어떤 나름대로 드라마의 한 꼭지를
한번 읽고 충분히 역할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드라마를 직접 재현하면서 그 발음부터 시작해서 gesture, 영어를 발음하는 것 그리고 영어를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perform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교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잘못된 부분을 좀 교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 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드라마,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스스로 나중에 좀 중학교 정도로 갔을 때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이 때문에 드라마 에듀케이션,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잡지도 학회지라든지 또 그런 어소시에이션 학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듯이 그 연극과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무엇보다도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스토리를 조금 변화시키면서 감정을 충분히 넣어서 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why should I use creative drama를 좀 얘기해 본다면 이것은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말하기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listening, 그 다음에 learning and speaking experience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좋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근본적인 것을 gesture를 통해서 드라마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confidence, 확신감을 느끼면서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글쓰기로 연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배운 것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말하기는 수업에 참여를 유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수업 참여, participation 혹은 involvement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 학생들 간에는 정보의 간극을 주어주고 그것을 간극을 어떻게 메꾸느냐에 따라서 보드 게임이라든지 스캐폴드 게임이라든지 인터뷰, 설문조사, 그림 그리기, 묘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주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토론과 토의 방법도 있겠고 등급 매기기, 랭킹 혹은 클래시파잉 하는 거 그 다음 역할 놀이 뭐 파티 게임 이런 것들이 다 있겠고요. 또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songs and chant를 통해서 말하기도 좋고 또 아주 기본적으로 컨소넌트나 vowel 연습을 통해서 말하기 수업의 근본을 재밌게 먼저 한번 appetizer식으로 얘기해 준다든지 뭐 또 맨 마지막에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통해서 한 학기에 배운 것을 자기가 한번 직접 드라마로 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말하기 수업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s really tough, but speaking class might be the first and the best class in your English classroom.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me. Bye-bye. See you next week.